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분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물량 산출을 위한 BOM과 MTO, 세 번째로 BOP가 무엇인지 간단하고 알기 쉽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본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실무에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MTO는 Material Take Off의 약자이며 물량 산출을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량이라는 것은 정량화가 가능한 Quantity, 수량과 정량화가 힘든 작업량을 모두 포괄하는 총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TO 과정을 통해 자재 수량 산출표, BOM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재 구매 발주를 의미하는 작은 의미의 MTO를 진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공사비 산출을 위한 BOQ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BOM을 한번 보시면 Bill of Material의 약자이며 두 개의 표와 같이 도면과 P&ID, 3D 모델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재 수량 산출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ISO 도면 옆에 표기된 BOM을 취합해 놓은 수량이며 이 BOM은 주로 패브리케이션 샵 제작과 인스톨레이션 현장 설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의미의 MTO를 보시면 구매 발주를 위한 MTO입니다. BOM 내용을 바탕으로 자재 구매 발주를 위해 보시는 MTO 표를 도출하게 됩니다. MTO가 집계되면 그 다음 단계는 구매 발주를 위한 PO, Purchase Order가 진행되는 거죠. 영어 단어 테이크 오프는 이륙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며 붙어있던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BOM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자재 발주를 위해 취약된 BOM으로부터 구매 발주시키는 행위를 테이크 오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어 단어 Material, Take Off가 자재 구매 발주로 연상이 되시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은 의미의 MTO는 구매 발주를 위해 자재비 산출을 위한 대표 물량이 되는 웨이트, 무게가 중요한 기준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BOQ입니다. Bill of Quantity, 자재 수량과 작업량이 모두 포함된 물량 산출표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BOQ는 공사비 산출을 위해 단가가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관의 경우 공사비 산출을 위한 대표 물량이 되는 다이아 인치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정량화할 수 있는 수량으로 표기된 것들과 정량화가 힘든 작업량들이 모두 포함되어 BOQ를 통해 총물량 기준의 총공사비가 산출되게 됩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면과 P&ID, 3D 모델 등을 통해 산출된 BOM을 바탕으로 자재 구매 발주를 진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공사비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BOM과 MTO, 최종 BOQ로 이어지는 각각의 단계들은 물량 산출이라고 하는 큰 의미의 MTO 과정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OM과 MTO, BOQ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